자, 이번 시간에는 파동과 목표치에 따른 또 매매 기법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5분봉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5파가 지금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마디 기준으로 보면 N차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상승 추세 전환 초입 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한번 눌림목 올걸 예상하고 있고, 여기 오면 매수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 자, 30분 봉에 보면 60일의 저항권 뭐 어느 정도 매치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 매도 포지션 들어갔습니다. 크게 길게는 들고 가지 않고요. 여기 돌파된 전고점 라인 정도 오면 반등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에 매수 포지션 들어갈 예정입니다. 매수 중. 자, 일단 하나 챙기고요. 역추세는 길게 안 들고 갑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자, 1분봉에 보면 20일 지지권이거든요. 팩트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5일선이 크게 팍 무너져야 좀 길게 들고 갈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또 상승 추세로 강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게 안 밀리면요. 적당히 끊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매 분위기 좋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정상. 자, 첫 번째 매매. N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조정 예상하고 일단 첫 번째 매도 들어갔습니다. 크게 빵빵빵 안 밀리니까요. 일단 끊습니다. 여기처럼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면요. 그죠? 낭패니까요. 자, 조금이라도 챙기면서 가는 게 좋다. 그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추세기 때문에 길게 안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분봉에 보면 20일 지지권입니다. 자, 여기가 딱 무너지면 이제 일로 본격적으로 무너질 텐데, 여기서 반등해 버리면요, 그죠? 모든 거다 토하고, 그죠?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챙긴다. 다시 한번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